자, 이번 시간은 575페이지 임대차죠. 임대차의 개념은 뭐냐면, 목적물,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을 하고요.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합니다. 자,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낙성 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차임을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약정,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또 건물이라면 주택일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험범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임대차하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내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주택과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관한 임대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것도 헷갈리시면 그냥 토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임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와 차이점은 유상이냐 무상이냐예요. 만약에 무상이면 사용대차고 유상이면 임대차거든요. 따라서 유상이기 위해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7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에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범이 아닙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는 임차권이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대항력 없고요. 물론 우선변제권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무엇을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통솔이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됐다면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인정해 준다는 거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자, 577페이지 보시면 임대차의 성립입니다. 합의, 낙성계약이다. 목적물은 물건이다. 그다음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일단 첫째,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번째, 자, 다시 한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마셔야 돼요. 자, 최단기간입니다. 자,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토지나 동산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기간을 원칙적으로 뭐 하잖아요?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이다, 2년이다라고 하는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지 통고를 만약에 임대인이 했다면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돼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578페이지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있는데, 일단 임대차의 법정 갱신 요건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임대차의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579페이지입니다. 임대차 요약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죠. 자, 임차권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은 고쳐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다만 당사자 간에 관한 특약으로 배제가 됐더라도 대수선의 경우는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세 번째 넘기셔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고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번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1번 임차권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법에 따라서. 2번 임차권의 대항력. 요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없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요,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피로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로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게 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점유자도 피로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점유자는 언제 피로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예요. 점유자는 피로비도 반환할 때, 유익비도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피로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피로비 유익비가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 있고요. 또 피로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무엇을요?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 정도죠. 자, 근데 문제는 58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매수 청구권에서 부속 매수 청구권을 볼 거예요. 자,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임대인 소유가 되니까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이 되면 임대인의 소유가 되므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언제 청구합니까? 종료 시. 주의하실 점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돼요.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지죠. 자,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사유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 토지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이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뭐하고 똑같나요? 지상권과 똑같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도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게 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굳이 뭐할 필요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달리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게 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숙지해 두셔야 되겠죠. 자, 583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을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요게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증축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임차는 어차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다. 부속물 매수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임차인 의무가 나오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후불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세면 연말, 월세면 월말이고 수확물이면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고요. 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이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뭐가 되죠? 법정질권이 되는 거죠. 585페이지면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이 해집니다. 이익입니다.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두 달이 아니라 이기예요, 이기. 따라서 월세면 두 달치가 될수 있겠지만 연세면 2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임차물을 임대인은 선관주의무로 보관해 줘야 되고요. 무단양도 전대가 금지가 되고,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차임지급 의무 등의 모든 의무는 임차인이 연대해서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 임대인은 아무나 한 사람에게 차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오죠.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할 수도 없고 전대할 수도 없어요. 자, 사례를 가지고 정리할 거거든요. 자, 첫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을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왜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양도한 경우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문제는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한 경우죠. 자, 갑이,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또다시 임대했다 전대를 하게 되면 을을 우리가 전대인이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클 수가 없다. 존속기간도 임차보증금은 더클 수가 없고요. 을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병의 전착권도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임차 목적물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인 경우에는 전차인에게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토지인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권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같이 하면 돼요. 교전이 지금 따로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기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따라서 효과가 있으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를 못했다면 을은 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죠.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때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의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갑과 을과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다만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의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병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다만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589페이지 오시면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죠. 일단 권리금 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 갑니다. 그러면 어떤 보증금이냐?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고요. 마지막으로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 공제할지 말지 여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는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91페이지입니다. 임대차의 종료죠? 1번 존속기간이겠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 소멸된다. 2번 해제 통고죠? 일단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해제 통고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인 거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만약에 약정 해지 사유가 있다면 해지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전에 임차권 소멸되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해지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임차인이 하는 해제고요. 3번과 4번은 임대인이 하는 해제고 5번은 기타 약정인 거죠. 자, 일단 1번입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해줄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돼. 따라서 이러한 임대인의 하는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보존 행위로 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2번 목적물이 일부가 멸실됐고요. 임차인의 과실 없이 또 이런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이라는 거죠. 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4번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멸함 및 종료 효과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자, 임대차 관련 민법 규정은 다 강행 규정입니다. 뭐만 빼고요? 비용 상한 청구만 빼고. 따라서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므로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임대차 했고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